조선과 동망, 상생과 조화를 아로새긴 조선의 명문가죠. 예, 경주 최부자댁 최창호 이사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2대 만석군의 경주 최부자집 후손의 한 사람이고 마지막 최부자이신 최준 선생의 관계는 집안 할아버지 되십니다. 아, 그렇군요. 최부자댁을 조금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게 예. 흔히들 400년 12대 만석군 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와, 400년 예. 12대 만석군. 12대를 만석을 이어온 집인데 요게 이제 예전 표현으로 뭐 천석군이다, 만석군이다. 이게 뭘까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예, 예. 쌀 네, 수확을 네, 하면은 네. 쌀 가마니로 네. 이제 천석이 천석. 나온다, 만석이 나온다. 요게 이제 그 부자의 예, 어떤 기준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예, 예. 그러면 이제 경주 최부자는 만석군. 그렇죠. 만 가마 정도 네. 수확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가마니 수로는 2만 가마니. 2만 가마니가 예. 만석군이에요. 예, 예. 토지 면적이 한 100만 평 이상 있어야만 생산이 100만 평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여의도 면적 정도 되겠죠. 땅이 그러니까 여의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정도 있어야 100만 참 만석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의도는 아니지만 여의도가 우리 집 재산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땅이. 예, 예.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부자이셨기 때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 부자에 관한 에피소드도 좀 있지 않습니까? 최준 선생의 손녀분들이 신혼여행을 가셨대요. 아, 신혼여행? 네. 유승원 천의 그 시절에 일제시대 때인데 아, 대전으로 가신 거네요. 예, 하인을 30명, 40명 데리고 가셨다. 아... 항상 최부자, 최부자 이름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어디 식사라든 밥을 먹든 하면 계산 내가 해야 되는 경우 많죠. 아, 그러니까 왜? 왜냐면은 자손 대대로 네. 지금 뭔가 그래도 부를 좀 축적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상수 유산을 받는다든지 이런 건 없고 잘 사시는 분도 계시고 뭐 좀 어려운 분 계시고 똑같습니다 일반인들하고. 아, 예, 예. 아 일단 저기 뭐 저희가 너무 이런 얘기를 좀 처음부터 좀 물어봐가지고 좀 예. 죄송합니다. 이제 가문 자체 이름이 최부자기 때문에. 최부자니까. 이게 경주면은 사실 그 이 신라 네 신라 역사가 깊죠.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최부자 댁도 그 신라부터 시작을 합니까? 예, 우리 시조님이 이제 최치원 선생이신데 아, 경주 최씨 시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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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로스차일드라든지 이런 가문들은 역사가 아무래도 아직 최부자 집보다는 짧을 겁니다. 아, 400년이 되니까. 아, 우리가 더 길군요. 예. 400년이네. 400년이죠. 예. 그 재산적으로 이제 부를 이룬 거는 혁신적으로 한 게 뭐냐면. 이양법을 해요. 이양법이요? 예, 모내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생산량이 훨씬 더 크거든요. 기술 혁신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기술 혁신을 이루면서 예. 그걸로 이제 부를 굉장히 많이 축적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얘기죠. 그때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시절에는 소작인들한테 30% 줘요. 지주가 70%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하신 게 뭐냐면은 소작인에게 반을 줍니다. 5대 5로. 그러면 이제 소작인들은 얼마나 수익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30% 더 늘어나버리니까. 늘어났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소작인들은 농사를 굉장히 열심히 짓거든요. 최부잣집의 부는 5대 5 하면은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생산량이 오히려, 늘면서 예, 그러면 최부잣집 부가 자꾸 커지거든요. 아, 부자는 3대를 가지 못한다는 또 요런 또 속담도 예. 있고 부자가 천국 가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기보다 어렵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부자에 관한 속담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예. 이게 부와 명예를 400년간 지킨다. 이거 사실은 정말 어렵죠. 예. 부자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되면 주위에 칭송을 받아가지고 나쁘게 보질 않지 않습니까? 소작인들하고 항상 같이 상생하는 그런 방법을 찾죠. 그러니까 이제 가문에도 백리 안에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 없게 하라. 사방 백리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 안에 예. 사시는 분들이 굶는 사람 없게 해라. 예, 예. 그런 가문까지 있으니까. 야, 이게 가문이야. 가문이 사방 백리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가 조셉 가문이야. 와. 흉년엔 땅을 놀리지 마라.
그러니까 남의 어떤 어려움, 공궁 그걸 통해서 나의 부를 축적하지 말라.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네. 이것도 인상적인 철학이 하나 있어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전체적인 뭐 가훈이나 모든 것들이 검소하게 욕심을 내지 말아라. 예. 그죠? 그런 거죠.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는 옛날에는 뭐 호텔이 있다든지 이렇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면은 이 과객을 대접을 잘 해줍니다. 그럼 이 과객이 한양에 있는 정보를 최부자주 많이 제공할 거 아닙니까? 그 정보를 받고 또 이 과객이 또 떠나면은 경주에 갔을 때 최부잣집이 이런 대접을 하더라 하면 최부잣집 이미지는 항상 홍보가 돼서 좋아질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네. 뭐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도 지금 평판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예.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SNS나 이런 거를 통해서 철저하게 홍보할 건 홍보하고 막을 건 막고 그렇죠. 그때는 왕조 사회니까 누군가 음해를 하게 되면은 가문이 하나씩 멸문지화 가는데 나름대로의 이제 홍보를 해놓은 거죠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400년을 간 거네요. 예. 그러면 뭐 몇 명까지 이거 대접을 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기록이 또 있어요. 아 있어요. 과객 독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 저녁에 보면은 228명이 와요. 저녁에. 예. 식사하러요. 밥 먹고 주무시고 가는 네. 거죠. 와 호텔이네 호텔. 예. 조선의 3대 부자 중 유일하게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 가문이 바로 네, 최부잣댁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던 시기에 전 재산을 그 백산부역을 통해서 다 내놓습니다. 이야, 전 재산을 다 내놓으셨나? 예,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 일본 밀정이 자기들 나라에 보고해놓은 보고문서가 있거든요. 예, 예. 경주 부호 최준의 아우 최완이 현금 2만을 들고 상해에 나타났다. 임시정부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1년 예산이 6만 2천 원이랐답니다. 1년 예산이요? 예, 예. 근데 현금 2만을 들고 갔으니까 임시정부의 잔재산이 엄청히 기가 큰 거죠. 그리고 총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독립운동 자금. 와, 이게 이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100만 원, 그 당시에 100만 원이 지금? 당시에 소 한 마리가 뭐 100원, 200원 했다니까. 지금 소 한 마리가 한 그래도 한 몇백만 원 하지 않나요? 지금 얼마 하나요? 지금 소 한 마리 천만 원 정도. 천만 원에 만 배면 한 어우 이게 천억 되는 거 아니지? 천억? 와 그러니까 한 뭐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와. 저희 할아버지가 됩니다. 아마 할아버지가 한갑쯤 됐을 때 내가 태어났는 것 같아요. 내가 6살 때 할아버지가 나를 다리고 잤어요. 사랑해서. 항상 나를 제일 아랫목에 놓고 밤새도록 얘기하시고 하다가 잤어요. 우리 할아버지 형제가 사형제입니다. 마지고 둘째, 셋째, 넷째, 셋째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는데 한날 경찰서장이 보통 일본 사람입니다. 경주 경찰서장도 일본 사람인데 할아버지한테 정종수를 이래 가져와서 할아버지한테 편지 쓰는 글씨를 아주 잘 쓴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좀 배우러 왔습니다. 그렇게 오는 거 뭐 배우라고 그런데 배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셋째 할아버지가 임시정부에 재무차장을 하셨어요. 요새 좀 재무차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국 사람이 하나 임시정부에 들어와가지고 편지를 주면서 지금 당신 아버지가 고향에 우리 증조부가 곧 돌아가시게 되었으니까 잠깐 왔다 가라. 그 편지를 이제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니 김구조선한테 얘기가 잠깐 내가 한 달만 다녀오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거기 경찰이라 경찰 앞집인데 우리 할아버지 편지 글씨를 모방을 해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할아버지가 쓴 거지.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일부러 계획적으로 할아버지 글씨체를 배운 거예요. 그래 와가 잡히기가 그 길로 돌아갔어요. 곳간 문을 한번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이 곳간에 이 먼지도 많고 이런데 이게
50년 전에 그 사랑채가 뿌리 나가지고 그때 이제 모든 종이 서류 문서 이런 것들을 이 괴짜에 나무 괴짜에 다 넣어놨던 것 같아요. 다 넣어놨는데 이게 오랫동안 이제 보관해 놓은 걸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제가 우연찮게 이제 꺼집어 내봤는데 문서가 네 군데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랐죠. 집안의 역사가 다 나오는 건데 보는 순간 이 온몸에 소름이 확 끼쳤어요. 이게 지금 갖고 나오신 게 그 중에 하나입니까? 이거? 예, 요게 이제 갖고 왔는데 여기 이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당시에 받았던 경고물인데요. 네네. 이 국제회의에 대표를 보내가지고 너가 독립을 할 줄 아는데 이건 허망한 얘기다. 또다시 만약에 이런 일을 행할 경우에는 음이 처벌한다. 여기 음중이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 우리 처부자댁으로는 경고문이군요. 경고문이죠. 그리고 여기는 또 보면은 조선을 도망한 범죄자들이 상해와 만주 지역에 임시정부라는 과격단체를 만들어 허세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을 범죄자로 보고 그다음에 과격단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뒤에는 뭐냐면은 부자들에게 독립을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동조하는 자는 여기 또 보면 음이 다 쓰린다. 뭐 이렇게 이 경고문이 있습니다. 야, 이거는 이제 경고문을 이제 그 보낸 거죠. 예, 이 그 봉투입니다. 아, 이게 이 예, 아, 이 봉투군요. 예, 여기 이제 최준 전 경주 교리, 경주군 교리라고 돼 있고. 여기 보면 8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예. 이게 이제 대정 8년, 1919년이에요. 아. 예, 이렇게 이제 편지 받은 게 있고. 이야. 예. 와, 이건 진짜 아주 귀한 자료네. 예, 아주 귀한 자료들이죠. 여기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뭐 명함이라든지. 아, 이게 명함이세요? 요거는 이제 엽서죠. 엽서군요. 네. 계속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저 필체가 딱 봐도 네. 필체가 이게 참 정말 힘이 느껴지고. 아, 이게 또 너무 참 보기에도 이게 학식이 보통이 아니신 게 느껴집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 참 귀한 자료 감사합니다. 이야. 최부잣집만 갖고 있는 유일한 문서들입니다. 이게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나라의 역사의 한 부분을 못 찾을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책임감이랄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만들어야 되고. 아니 그 그렇게 염원했던 이제 해방 이후에 아, 최준 선생님께서 이 나라의 희망은 우리나라 뒤에 오는 사람들의 몫이라며 이제 교육 사업에 이렇게 남은 재산을 또 다 투자를 하셨는데 원래 일제 시대 때부터 학교를 많이 만드셨습니다. 네. 이제 지금의 초등학교죠. 초등학교도 만들고 학교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시다가 해방이 되니까 은행에 담보를 해놨던 부동산이 다시 돌아옵니다. 일본 은행에 빌렸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갚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독립운동 자금을 위해서 일단 가지고 있는 그 이제 부동산을 예. 담보로 맡겨서 이제 돈을 대출을 했는데 임시정부에 다 보냈는데 아. 그리고 최부잣집이 파산을 하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죠. 일제 시대 파산을 했는데 해방이 되면서 이제 일부 재산이 이제 빌렸던 게 무효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게 한 3분의 1 돌아와요. 아.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최준 선생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일제 강점을 겪은 거는 근대식 교육을 못 받아 그렇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전재산을 들여서 학교를 만들어서 그건 한 20여 년 동안 학교를 경영을 하십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후손들에게 1원의 재산도 남기지 않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 전재산 살고 있던 집, 선산, 그다음 농토도 전부 다 학교 재산을 다 들어갔죠. 그럼 집안에 그래도 아무것도 남긴 게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이제 후손분들도 보면 한편으로는 섭섭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 많은 재산을 좀 받았으면 하는데 네. 이 가족들이 대체적으로 다들 하실 말씀이 할아버지가 희사를 했다 그러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사회 환원을 했는데 그걸 우리는 명예롭게 생각해야 된다. 아유, 근데 이게 참 우리 집안도 아닙니다. 아, 그래도 좀...
만약에 이사님이 예. 그 400년 그 사이에 태어나셨다면은 아, 잘 살았겠죠 부자로서. 이사님께서도 중간중간 아쉬움이 좀 묻어나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아니, 그럴 수, 사람이니까. 아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예. 네. 아, 난 혹시 못할 것 같아요. 난 진짜 솔직히 말해서 형님이 하실 때도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요. 진짜 어떻게 그게 말이 그렇지 솔직히 그게 쉽지 않잖아요. 아이 뭐. 예. 저도 잘해보겠습니다. 지금 전 재산을 내놓으신 집안 얘기를 하는데 보내는 게 X의 시계를 차고 있네. 뭐 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네네. 잘 써야죠. 네, 그럼요 또. 아니 그 저 국채부상 운동 서류를 직접 보시면서 예. 가슴이 좀 많이 찡하셨다고요? 이 시작부터 끝까지 그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이야. 그게 이제 보면은 경주 지역에 있는 5천 명의 인원이 전부 다 성금을 낸 거죠. 그렇죠. 성금을 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있냐면은 뭐 집을 팔아가지고 50냥, 소 팔아가 100냥, 그 다음에 노동을 해가지고 노동 품으로 가지고 뭐 30냥 이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거든요. 야, 이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했구나. 그게 참 섬찟할 정도로 이 가슴 와닿았습니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아인이라고 있어요. 말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냈더라고요. 요즘은 없습니다만은 부실이라고 있어요. 이제 첩이죠. 이 시대에는 이제 첩도 있으니까 부실까지도 이제 돈을 냈다는 그런 기록들이 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 나라를 되찾겠다는 그런 의지가 어떻게 그만큼 참 깊은 뜻이 있었었는지 그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좀 좋은 세상을 사는 건데 지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잊지 않고 우리 역사를 계속 우리 후손들이 알고 그런 정신을 좀 이어가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앞으로 살아가는 것들도 더 큰 힘이 되지 않겠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